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피마자 잎이라고도 하고 아주카리 잎이라고도 하는 어르신들이 삶아서 이렇게 파시는 거거든요. 좋게 좋게 부드럽게 삶아져 있기 때문에 더 삶을 필요는 없고요. 바로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담가 놓고요, 살살 주물러서 씻으신 다음에 자, 이렇게 물을 몇 번 헹궈가지고 몇 번만 씻은 다음에요, 이렇게 물기를 좀 짜준 다음에요, 어차피 볶을 거기 때문에 씻어서 바로 쓰겠습니다. 아주카리 잎을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. 오늘 아주카리 잎이 양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참기름 한 스푼과요,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, 대파를 다진 거를요 좀 넣습니다. 마늘 다진 것도 반 스푼 넣겠습니다. 불을 좀 낮춰줄게요. 불은 아주 약하게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진간장 한 스푼요,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을 두 스푼 넣을게요. 참치액 없으신 분은 액젓이나 피시소스는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그게 조금 참치액보다 좀 더 짜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거든요. 여기다가 물을 종이컵 반을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세게 해서 끓일게요. 오늘 아주카리 잎은요, 양이 좀 많거든요. 이렇게 꽁꽁 뭉쳤을 때 크게 한 두 주먹 정도 되었거든요. 재래시장에서 바구니에 담아 파는 거 있죠. 3,000원짜리 한 바구니 그겁니다. 자,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나물을 넣기 전에요, 올리고당을 반 스푼만 넣을게요. 바로 아주카리 나물을 넣고 볶으면 됩니다. 넣겠습니다. 예, 물을 좀 넣지 않으면은 이 잎이 이 물을 이렇게 양념을 금방 흡수해 버리거든요. 그래서 물을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불 껐거든요. 이제 조금 양념을 좀 바르려고.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요, 양념을 조금 섞어주겠습니다. 이게 양념 졸아드는 속도가 제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묻혀주는 속도보다 더 빠를 것 같아서 불을 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마자 잎, 그러니까 아주카리 잎을 이렇게 쫙쫙 펴가면서 양념을 좀 발라줍니다. 자, 불 다시 켜고요. 한 번 더 볶을게요. 여기서 아까 볶을 때 참기름 넣었지만 또 마지막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대로 그냥 통깨 뿌려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. 통깨 약간 뿌리시고요. 아니면 이제 깨 소금 뿌리셔도 돼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자, 여기 조금 접시가 큰 편이거든요. 여기다 담아 볼게요. 피마자 잎 나물볶음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